지금은 사라진 풍경입니다.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아이들은 친구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야 놀자 이 부름에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무리를 이루면서 동네를 떠득석하게 만듭니다. 이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잦아지면 한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채운, 세운 채 이렇게 외칩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부터라 그러면 이 손가락 위에 작은 손가락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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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탑을 쌓습니다. 참 정겨운 풍경입니다. 사람은 그 개인 하나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울림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빼앗아갑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기꺼이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울림의 반대말은 독선과 베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독선과 베타의 뿌리는 자기의 자기의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로운 것이 바로 베타 누군가를,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를 가르는 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만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가슴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 결국 아름다운 어울림을 깨기 때문입니다. 실력과 재능, 능력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악요처럼 붙이는 품성을 가진 사람은 더욱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개인 개인을 하나로 묶어주고 붙여주는, 그래서 하나로 어울리게 만드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가족이 된 우리들은 이런 귀한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르켜 예수님의 몸을 잃은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어울려 한몸 잃은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로움입니다. 왜? 어울림의 전제 조건은 서로와 서로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어울림은 애당초에 불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울리고, 어린이와 어른이 어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울리고, 많이 배운 이와 덜 배운 이, 지위가 높은 이와 낮은 이가 어울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세워 주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와 다른 이들을 볼때 기본적으로 경계하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일을 교회는 해내고 있고 온전히 해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내가 예수의 몸이라는 교회에 소속된 지체라면 여러분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과 어울려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을 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지체들은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 되면 천국에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교제와 연합을 믿고 여기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어 가고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장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훈련에 이 연습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성서를 구성하고 있는 27권의 책 중에 13권이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서로 함께 찬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서로 서로가 어울림의 시작입니다. 너의 자리에 나를 세울 줄 아는 것, 나의 자리를 내어주어 너가 서게 하는 것. 너의 심정이 되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서로 서로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혼자서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힘을 보태주고 서로 서로 손 맞잡고 기대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아멘. 합력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서로 힘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상대에게 열어줘야죠. 그런데 마음 여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더 일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놀면 뭐하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놀이는 다른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혼자 놀기에 진술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놀이의 진정한 묘미는 같이 놀때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 그 마음이 사, 그가 그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들이 이 교회에 올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놀 친구가 있어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되고 교회가 즐거운 곳이 돼야지 너 일로 와. 와서 성경 공부해. 성경 읽어. 외워. 외워야지 딸기 우유 줄 거야. 물론 필요하니까 그런 교육의 방법도 사용하지만 진짜 이들이 교회를 즐겁게 뛰어오는 이유는 놀 친구들이 있어서입니다. 가끔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린이들이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정초로 목사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놀 친구가 없어서 쑥스러워서 이곳에 엄마 옆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앉혀 놓은 것이 아니라, 얼렁 놀 친구를 빨리 붙여주면 됩니다. 마음을 열게끔 그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죠. 자, 놀이의 진수는 함께 즐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나와 다른 이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몸을 부딪치며 서로에 대한 공감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또한 배우게, 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놀려고 합니다. 우와, 안 좋으세요? 오늘 놀러 간다는데 안 좋으세요? 놀 겁니다. 오늘 우리의 놀이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다 굳어버립니다. 이기는 것만 가치를 두면 이긴 사람만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 능력은 제 각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운동 신경이 좋은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마음만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운동이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지난 주일 주수 감사 찬양 축제에 현란한 몸놀림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도 아름다웠지만 어리숙한 몸놀림으로 평상시 TV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고 정대되지 않은 몸놀림과 허우적거림을 보여줬던 그들이 우리를 더 즐겁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대표 몸치들이 반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체 능력을 뽐내며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운동회는 운동회와는 다릅니다. 팀은 나눠졌지만 그 팀이 누구가 이기고 누가 지고의 지고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승리의 목적이 아닌 어울림의 목적의 팀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체육계에서 저주받은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스타 플레이어가 될수 있습니다.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운동신경 있어봤자 차라리 모두를 웃게 해줄 수 있는. 몸치들이 김일중 권사님이 스타이자 영웅이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사귐은 몸으로 매개, 몸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욱 심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네들 뭐하니 바이올린하면서 놀아라. 야, 너네들 뭐해? 트럼프 피스 가져와. 피스 연습하면서 너네들 놀아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다 순종해준 우리 아이들에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또뭐 뭐 놀지 말고 뭐하라고 했죠?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 조금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떠들지 말고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에서 영성,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위치에 올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야, 우리의 몸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몸이 사라지면 영도 흩어지기 마련이고요. 몸이 편치 않으면 정신도 흐려집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속해 있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끼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까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사김은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이자 곧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을 매개로 하며 서로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움직임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우리의 몸이 더 넓어지고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또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깊게 알지 못했던 이들과 더욱 친밀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이 어울림의 본이 되는 한몸 공동체로 든든히 선화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복된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름으로 인해 서먹서먹하고 쑥스럽지만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어울리게 하시고 서로에게 화답할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몸 성전을 더 넓혀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주 없어서 그래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어울림의 본이 되는 한몸 공동체로 든든히 선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